김우빈 최신 뉴스. 가장 친한 친구가 공개했다. 비인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김우빈의 근황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국내외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우빈이 절친 이종석과 만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 그의 근황 모습들이 게재돼 이목을 끌었다. 공개된 영상 속 김우빈은 검은색 옷을 입고 긴 머리를 쓸어내리며 이동하고 있는 모습. 그의 뒤에는 흰색 마스크를 쓴 이종석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 또 다른 근황 사진에서 김우빈은 서울의 한 거리를 거닐고 있다. 올블랙 패션을 선보인 그는 긴 머리를 묶어 꽁지머리하고 있다. 근황 사진 속 김우빈은 다소 살이 빠진 듯한 모습과 장발의 헤어스타일로 시선을 모은다. 앞서 김우빈은 지난해 5월 비인두암 투병 사실을 전하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투병 소식을 전한 지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직접 자신의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남겨 반감을 자아냈다. 그래서 김우빈은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 덕분에 3번의 항암 치료와 35번의 방사선 치료를 무사히 잘 마쳤다.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치료를 받고 몸을 추스르느라 7개월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현재 치료를 잘 마치고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며 회복하고 있다. 가볍게 산책도 하고 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면서 예전보다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 다만 다시 인사드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건강 상태를 밝혔다. 특히 그는 어느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건강하게 꼭 인사드리겠다며 완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7월 16일에는 김우빈의 소속사 사이더스 HQ 공식 SNS를 통해 어느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오길 기다리며 3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며 김우빈의 생일 축하 메시지가 게재돼 화제를 모았다. 소속사의 축전으로 김우빈의 치료 근황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자 소속사 측은 지금 상태가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암이라는 건 치료가 끝나도 다시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병이니만큼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을 안고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김우빈의 근황은 동료 연예인으로부터도 전해졌다. 김우빈과 같은 모델 출신인 배우 안보현은 지난 8일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며칠 전 통화를 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목소리를 들었는데 눈물이 났다. 라디오 스타 나간다니까 너무 기뻐해줬다고 말했다. 연예계에서 김우빈과 돈독한 친분을 자랑하는 MC 차태현도 우빈이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머리도 엄청 길어서 사극 찍는 사람 같다며 미소를 보였다. 이에 안보현도 많은 분들이 걱정할까봐 전화를 못했는데 이번에 먼저 연락 와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좋았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덧붙였다.